밴드의 자작곡을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제목은 바로 뿅이라는 곡이에요. 뿅. 굉장히 생소하시죠? 뿅이 어떻게 지어졌냐면 복복자와 돌아올 복자를 붙여서 뿅이 됐어요. 저희 우리나라 전통 민요 중에 성주풀이라는 민요가 있어요. 이 민요는 여러분들의 안녕과 복을 기원하는 노래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의 안녕과 복을 2배, 3배, 4배 받으시라고 복을 두 개로 붙여가지고 네, 열심히 빌어드리고자 합니다. 좋으시죠? 네, 우리 좀 샤이한 관객들에게도 제가 좀 짓궂게 한번 좀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국악 공연하면 꼭 빠질 수 없는 게 있어요. 바로 추임새, 그죠? 아시죠? 추임새를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따라해보시겠어요? 얼씨구! 얼씨구! 좋다! 좋다! 잘한다! 잘한다! 이쁘다! 이쁘다! 잘생겼다! 잘생겼다! 네, 항상 이 잘생겼다쯤에서 목소리가 굉장히 작아지는 경향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네 함께 따라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네, 이 중간중간에 얼씨구, 좋다, 잘한다 취임새에 넣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별납밴드의 뿅! 들려드릴게요. 네, 물 좀 마셔도 될까요? 감사합니다. 아, 저희는 별납밴드이고요. 들으시면 바로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라도 광주에서 올라온 지 올해 1월 1일에 올라왔어요. 그래서 어떻게든 좀 뭐 좀 해보자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마침 서울 거리공연단에 이렇게 선정이 돼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. 이때라도 이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기는 별납밴드의 보컬을 맡아주시는 최유빈님, 최유빈 그리고 네. 저는 기타를 치고 있는 국악인, 기타를 치고 있지만 국악인이에요. 저는 그래서 나름 아이덴티티를 표출하고자 지금 이렇게 한복을 좀 입어봤고 이것도 한복입니다. 보게 되게 저고리 엊그저께 산 신상이에요. 네. 아무튼 저는 기타를 맡고 있는 윤현명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별납밴드가 궁금하시다면 인스타 팔로우해주시면 네, 더 감사하고요. 별납밴드의 뿅 들려드릴게요. 연으로 설설이
감사합니다. 네, 이 곡이 끝났습니다.